싱글벙글벙글 쇼쇼쇼 싱글싱글싱글 벙글벙글벙글 싱글싱글벙글벙글 쇼쇼쇼 방송 김혜영의 싱글싱글벙글벙글 쇼쇼쇼 강석 김혜영의 싱글벙글쇼 101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은평구에서 송영철 씨가 글을 예, 보내주셨네요. 자, 이분한테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드리고요. 총 350만 원 상당의 상품 받으실 월장원 후보 되셨습니다. 싱글벙글쇼 101장 4월의 글자는 산 그리고 휴대폰입니다. 참여하실 분들은 싱글벙글쇼 홈페이지 101장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101장을 들으시면서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신청도 해 주십시오. 문자 번호는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되고 미니는 공짜입니다. 노래가 선곡되신 분한테 저희가 선물 보내드립니다. 저는 마흔, 40을 바라보는 노총각입니다. 장가 생활을 하시는 엄마 등살에 못 이겨 운동해서 살이라도 빼면 여자가 생길까 싶어 동네 공원에서 걷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땅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하나 줍게 됐는데 어? 아, 휴대폰이네? 아, 누가 떨어뜨렸나? 아, 이거 꽤 쎄 것 같은데 이거? 하던 운동마저 다 하고 근처 파출소에 갖다 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공원을 돌고 있는데 주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 이거 휴대폰 주인인가 보다. 아, 여보세요?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제 휴대폰 가지고 계신 분이신가요? 아, 예, 맞습니다. 아, 공원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아, 지금 어디세요? 아, 제가 지금 좀 멀리 와서요. 아, 오늘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혹시 내일 괜찮으세요? 아, 내일이요? 아, 네. 예.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제가 근사한 데서 밥 살게요. 엄마 대출 상담 전화 말고는 이 얼마 만에 해보는 여자와의 통화인가. 솔직히 저 떨렸습니다. 아, 예. 그럼 제가 휴대폰은 잘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내일 뵙는 걸로 하죠, 뭐.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일단 내일 제가 지금 전화하신 분 집 근처로 가는 걸로 하고 예. 내일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야, 이게 목소리로 봐서는 아직 솔로일 것 같은데 근사한 데서 밥 먹자고 하는 거 보니까 그래, 솔로야. 뭐 이참에 하면 내가 잘해봐. 그래, 뭐 민수 녀석도 뭐 휴대폰 찾은 여자랑 잘 돼가지고 결혼까지 갔잖아. 뭐 나라고 뭐 안 된다는 법 있나? 뭐 그렇지. 그래서 저는 다시 그녀에게 전화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왔다. 아, 여보세요? 아, 네. 저 휴대폰 잃어버린 주인인데요. 아, 예.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휴대폰 찾으러 오늘 오실 건가요? 오늘 가려고 했는데 오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네요. 내일 찾으러 가도 될까요? 네. 아, 내일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내일 제가 진하게 한 잔 살게요. 아, 진하게 한 잔이요? 아, 그럼 내일 몇 시쯤 오실 수 있으신가요? 제가 내일 고객 상담이 있어서 퇴근하고 나면 한 7시쯤? 7시, 예. 그때쯤 괜찮으시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저는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쭉 괜찮습니다. 예, 그럼 내일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만남이 하루 미뤄졌지만 제 기대는 더욱 커졌습니다. 봐봐. 진하게 한잔하자고 하는 거 보면 아직 솔로가 맞는 거 확실해요. 7시에 만나서 밥 먹고 술 한잔하고 그러면 10시 되진 않겠어? 이 말은 즉 솔로라는 거지. 그리고 뭐 고객 상담이라 그랬나? 그럼 은행에서 일어나? 뭐 증권회사? 아니면 재무설계 뭐 그런 쪽인가? 그렇게 그녀에 대한 상상은 하루가 지날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음 날이 됐습니다. 또 전화벨이 울렸죠. 저 휴대폰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아, 예, 아, 잘합니다. 오늘 어디서 만날까요? 아, 이걸 어쩌죠? 오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저기 오늘도요? 네, 오늘 갑자기 또 상담이 잡혀갔고요. 상담. 제가 하는 일이 좀 그렇거든요. 네. 내일은 꼭, 정말 꼭 찾으러 갈게요. 아, 예, 그럼 뭐 내일은 진짜 오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 저도 이 휴대폰 때문에 좀 신경이 조금 쓰이거든요, 이게. 아, 그렇죠. 신경 쓰이시죠? 예, 예, 예. 내일은 진짜 갈게요. 아, 그리고 미안하니까 제가 밥도 사고 술도 살게요. 내일은 시간 풀로 비워놓기 알았죠? 풀로? 예, 예, 예. 약속이 다시 미뤄진 게 솔직히 짜증은 좀 났지만 그녀의 애교 섞인 목소리에 제 마음은 또 녹아내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풀로 시간을 비워놓으란 소리에 미용실 가서 머리도 자르고 큰맘 먹고 단정한 자켓도 하나 새로 사입고 꽃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화를 기다렸죠. 왔다 왔다. 예. 좋아요. 예, 예. 휴대폰 주인. 저 지금 알려주신 그 금방인데요. 그러세요? 저 그럼 5분만 금방 나갑니다. 네. 저는 한 걸음에 그녀가 있다는 곳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후두둑 비가 내렸는데 지하철역 쪽에서 꽃무늬 우산을 쓴 한 여자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저기 혹시 그 휴대폰? 그때 우산을 젖히며 제 쪽으로 얼굴을 돌린 그녀. 어머나. 저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왜? 너무나 예뻤거든요. 아, 네, 좋아요. 저 때문에 신경 많이 쓰이셨죠? 아니, 아닙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겠어요. 아니에요. 원래도 이쪽 저쪽 많이 돌아다니는 일을 해서. 네. 근데 비가 제법 오네요. 그러게요. 아, 비가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배고프다. 이런 날에는 파전에 막걸리 어때요? 아, 좋죠. 완전 좋죠. 제가 파전 맛있게 하는데 아는데 그쪽으로 그럼 가실까요? 아, 네, 좋아요. 네. 자, 그럼 우리 우산 하나로 같이 쓸까요? 같이요? 괜히 뭐 우산끼리 걸리적거리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같이 써요, 우산. 뜻밖의 그녀의 제안. 아, 이 얼마 만에 엄마가 아닌 멀쩡한 여자와 단둘이 써보는 우산이었던가.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슬쩍슬쩍 그녀와 부딪히는 어깨, 그리고 코끝을 스치는 그녀의 샴푸 냄새. 정말 잘 됐으면 좋겠다. 심장이 터져 나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이 여자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밀려왔습니다. 우리는 막걸리와 파전을 시키고 마주 앉았습니다. 맞다. 여기요, 이 휴대폰. 정말 고맙습니다. 예. 산 지 얼마 안 된 건데 여기에 중요한 정보가 많이 들어있거든요. 예, 그러세요. 그럼 정말 다행이네요. 근데 오빠라고 불러도 될까요? 저보다 나이가 좀 있어 보이시는데. 오빠요? 네. 오빠?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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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만하세요. 이또 얼마 만에 들어보는 오빠 소리인가. 아빠 말고 오빠 처음 들어봐. 제 몸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느낌. 이 정도면 그녀도 저에게 마음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고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이 오빠가요. 내가 그쪽이랑 통화하면서 그쪽이랑 그냥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냥 조금 들었거든요, 그런 게. 어머, 진짜요, 오빠? 오빠! 저도 오빠랑 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하고 여기 온 거거든요. 어머! 진짜요? 진짜! 오빠! 오빠! 일단 우리 막걸리 한 잔씩 해요. 오빠 먹어야지! 막걸리 가득 따라와. 오빠! 오빠! 이거 마시면 나랑 사인하는 거다. 우리 둘만의 사인. 그럼 사인! 사인해야지. 자, 오빠, 그럼 원샷. 야, 너무 가까이 붙지 말아요, 오빠. 참나. 그리고 그녀는 진짜로 사인하라며 무슨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오빠. 약속 지켜야죠. 뭔데요? 여기, 오빠 여기 사인. 무슨 사인이지? 저는 우리 만남 아니면 연애 규칙? 이런 거에 대한 사인인가 싶어서 일단 종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 뭐지? 오빠, 그거 예. 내가 파는 옥장판인데 우리 오빠한테 내가 특별히 휴대폰도 줬으니까 10% 할인해 줄 거야. 오빠, 여기 사인할 거지? 너 다단계냐? 네. 야,
너 맞습니다. 나도 이런 여잔지 몰랐어 내가. 그녀는 불법 다단계 판매원이었습니다. 당시 경황이 없던 저는 그녀의 최근에 그 오빠 소리에 저도 모르게 사인을 사인 팔 뻔했지만 다행히 제정신 차리고 파전집을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아 진짜 씨. 자칫했다가 그 휴대폰 때문에 인생 제대로 꼬일 뻔했지 뭡니까. 아 진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경찰서에 갖다 주는 건데. 그러게 말이야. 생각할수록 짜증만 나고. 아 짜증나. 제 자신이 바보 같은 거 있지. 아 바보진 않은 씨. 아무튼 그 후로 저는 괜한 여자가 저한테 말을 걸면 의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 씨. 아직도 솔로랍니다. 아.